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자, 이번 단원 40장부터는요, 우리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동물 생리학 파트가 들어갈 텐데요. 사실은 생물 공부한 학생들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내 몸에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장에 뭐 1권에 있었던 뭐 세포학이라거나 내지는 뭐 분자생물학이라거나 또는 뭐 너무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생태학이라거나 내지는 엄청 외워야 하는 분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결 그래도 좀 재미있다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활동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챕터들 중에 사실은 동물 생리학에 해당하는 챕터가 상당히 좀 길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물 생리에서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또 면역, 또는 이제 감각, 신경 이쪽과 관련해서 동물 생리학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40장 같은 경우는 동물 생리학 들어가시는 도입 부분이고요. 개론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동물 생리학 파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40장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41장부터는 이제 신호체계부터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의 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세포와 내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생물학에서는 사실은 생김새만 가지고 봤을 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혹은 이 생물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뭔가 그 형태를 가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내지는 이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그래서 동물이 가지게 되는 형태는 아무 이유 없이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왜 가끔 자기 몸에서 막 아, 이거 너무 불편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발달되어 있는 형태는요, 그게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기관이 내지는 그 세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형태적으로 발달이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바다표범, 펭귄, 참치, 죄다 어디 있는 애들이냐면 물속에 사는 애들인 거죠. 그쵸? 물속에 살고 사실은 이 수중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속의 온도가 이제 공기 온도보다는 낮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사는 동물들을 가끔 보시면 쟤네 왜 저러고 돌아댕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왜 맨날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애들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야 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중에 사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멈춰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조금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게 공기가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저항을 엄청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중에 사는 생물들의 형태를 보시면 보통 우리 유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운데 부분은 두툼하고 앞쪽 뒤쪽이 뾰족하게 생겨있는 이런 형태로 생겨있는 걸 유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형태로 생겨있는 것이 사실은 물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저항을 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중에 사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개류 같이 멈춰있는 애들이 아니면 유영을 해야 하는 생물종이야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생존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에 적합할 수 있는 구조로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발달되는 형태가 비슷하겠죠. 방식이. 그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활 환경이 비슷해서 형태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 방법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수렴진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혹은 유사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은요, 뭔가 형태적으로 유사한 지점이 생기는데 그것이 수렴진화의 방식이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생물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그나마 생물이 낫다고 하는 친구들 물리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사실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과정에 물리적인 법칙이 전부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힘을 덜 받나? 어떻게 하면 압력을 덜 받나? 혹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내가 조금 덜 힘들 수 있을까? 이런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생물체의 몸은 수렴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제가 요전에 세포학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구상에 맨 처음 생물이 등장할 때는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원핵세포가 등장을 했을 텐데, 그 원핵세포가 등장했을 때 진화하는 방식은 몸집을 키우는 거였더라. 왜냐하면 뒤쪽 가서 우리 정리하겠지만, 영양물질을 획득하는 방법이
독립적으로 내가 먹고 살거 내가 만드는 광합성을 한다거나 화학합성 할수 있는 생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한다면 작은 놈이 큰 놈을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의 몸을 키우는 것이 가장 유리한 진화의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원핵 생물들 같은 경우에 몸을 점점점 키우는 방법으로 진화를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수렴 진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체의 몸을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덩어리가 너무 커지면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크기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안쪽에서 이제 커다란 그 구조를 받쳐줄 수 있는 골격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몸을 키우는 과정에서 안쪽에 받쳐주는 장치 혹은 바깥쪽에 받쳐주는 외골격. 우리는 사실 외골격 하면 조금 좀 이질감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나 새우의 껍데기, 내지는 곤충의 껍데기 이런 것들이 외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몸 이제 생물체에게 있어서 몸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점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큰 게 좋죠. 큰 게 좋지만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는 없고 이게 덩치가 커지다 보면은 버텨줄 수 있는 골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골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체 형태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일단 환경에 적합하게 발달을 하는데 어떤 환경이 되었건 사이즈가 큰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에서 골격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동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었다라고 형태 발달의 큰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덩치가 큰 게 뭘 먹고 살기에 좋아. 그런데 계속 몸체를 키우다 보니까 생물은요 환경하고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죠. 당장 지금 여러분들 몸만 생각을 하더라도 산소 공급 원활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하고 생물은 끊임없이 물질들을 교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 환경에 살아남는 데 적합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환경과 물질 출입을 얼만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맨 처음 발생했던 아메바는 사실은 진핵 생물 중에 단세포이고요. 원핵 생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세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 세포학 할 때 공부했었지만 이 단위 부피 대비 표면적이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몸체만 키운다라고 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감소를 한다는 건 이 표면적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교환을 하기 때문에 물질 교환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은 넓히지 않는 상태에서 덩치만 키운다라고 하면 세포 깊숙한 부분까지는 물질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질의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이토졸 유동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진핵 단세포에서 쭉 조금 발달된 우리 이제 분류학 파트에서 공부하시는 건데 이 동물 중에서 가장 하등한 동물을 우리는 이제 그 해면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뭐 니모나 내지는 돌이 그런 바다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시면 바다 밑에 막 그물처럼 생겨 있는 거 그거 식물 아니고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물처럼 생겨 있는 해면 동물 같은 경우에 왜 그물처럼 생겨 있는 거냐면 사실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장치입니다. 동물들 중에 해면 동물을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발달된 동물을 강장 동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히드라가 강장 동물의 대표 선수입니다. 강장이라고 하는 게 몸속에 장이라고 하는 장치를 처음 가진 생물 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강장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몸속에 있는 여기 지금 위수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강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위수강이 바깥쪽이랑 뚫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물 생리학을 정리할 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체내로 들어왔어. 체내로 유입이 됐어. 이런 얘기 하죠. 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체내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큰 개념은 막을 한 번이라도 통과했었어야 돼. 이게 생물체 내부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한 번이라도 통과했어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통과하면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 세포 안쪽에 들어온다라거나 내지는 두 번을 통과한다는 건 그 세포를 아예 투과해서 나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체내에 들어왔어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포 안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세포를 통과해서 들어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을 하는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죠? 이렇게 심플하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몸이냐면 여기가 입이고요. 이 반대쪽 구멍이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먹고 남은 철이 찌끄리가 나가는 항문 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지금 하나의 관이 뚫려 있게 되죠. 나머지 부분은 뭐 근육이나 여러 가지의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철저하게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셨는데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소장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흡수를 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대장에 머무르다가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보는 큰일을 통해서 나갔다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 아이는 제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서 구강, 식도, 위장, 소장, 대장 이 부분은 생물학적으로 보시게 되면 생물체 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그 관이 여러분들의 세포가 외부 환경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강장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위수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부터 항문까지 통과하는 이 관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강장은 문제가 뭐냐면 반대쪽에 뚫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이제 강장이 진행이 되는 건데 위수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단부가 막혀 있죠. 그래서 들어온 부분으로 다시 물질이 나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강장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만약에 여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표면적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강장, 위수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안쪽 부분까지 환경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단위 부피 대비 표면적을 증가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장동물부터 지금 이건 위수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수강은 한 종류의 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몸속에 이렇게 비어있는 체강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강장동물 이후부터입니다. 이 이후에 뭐 선형, 편형, 뭐 연체, 절지 이런 식으로 다른 생물들은 전부 다 몸속에 환경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뚫려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체의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물질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